하여튼 연준의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연준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엄한 뉘앙스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제 주가가 뭐 많이 급락을 했고요.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연준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적인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조정을 위해서 그런 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던진 것인지.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날 던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 연준이 자산 매입에 대해서는 더 그동안의 자산 매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최대 자산 매입을 하겠다 했지 과거처럼 예를 들면 양적 완화 1, 2, 3처럼 얼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않았습니다만 그날은 그걸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에 그 국채는 200억 불, 그 모기지 증권은 100억 불. 그래서 그한 달에 1200억, 1200억 불이라고 명기를 한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놀라는 사건이죠. 왜 그러냐면 그 연준이 자산 매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 굉장히 적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주에 1000억 불 이상이었었고 피크에서는. 그리고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억 불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채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200억 불로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제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저는 제 해석은 연준이 생각하기에 아, 이 정도면 충분히 금융경제는 잘 상황은 최선을 우리는 다하는 것 같고 따라서 200억 불 정도의 TV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거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이 섰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분명히 시키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있었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그 가운데 뭐 1.5명은 연준 위원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에 찬성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닷플러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참가한 그 연준의 우리 말하면 이제 금통위원 말고도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이제 그 미래 생각하는 그 점을 찍습니다. 그 점에 아마 그런 것이 언젠가 뭐 금리가 인상 기조가 올 거다는데, 그거는 그 이미 파월 의장이 그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았죠. 2022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곧 종료가 될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2022년이 지난 2023년이 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라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로, 만약 연준이 생각하면 훨씬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그 전에라도 무슨 조치를 할 겁니다. 적어도 이제 그 양적 완화, 그 자산 매입을 다시 오히려 자산 매입을 다시 그 언와인, 그러니까 축소를 한다든지, 예, 지금처럼 뭐, 지금은 7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아, 그동안에 아마 1조 5천억 정도, 아니요, 2조 이상은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전에 국채만 1조 5천억을 매입을 했습니다만. 예. 근데 연준이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과거에 자신이 없으면, 아, 우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못을 박았다는 게 조금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았다라는 건 이제 물론 이제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금 우리 일반인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연준은 그 국채 매입에 당분간 200억 불 이상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공식화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지간해서는 확언을 안 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언을. 네. 근데 그 이제 이제 모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성을 해왔으면 연준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항상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스스로 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러한 메시지가 그 자산 시장에서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강한 거라고 저희가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시장의 반응을 봐서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냥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면서 다시 또 상승세로 갈 말씀하신 것인지. 대로 지금의 그 유동성이, 지금처럼 엄청난 유동성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위험 추구적인 선호 현상에 대한 자극이 계속 오기 때문에, 굿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적어도 그동안의 모멘텀은 고용지표. 어떤 것도 그 통계로 나타난 거 이상 좋은 그 명확한 증거는 없죠. 근데 이제 그 통계 지표가 이제 개선된 걸로
보고 그것